성은왕독 두 필수 사자 성은왕독 두 번째 미미 가효 등 28개의 기초 사자 성어와 필수 고사 성어를 낭독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필수 성어로 미미 가효의 사자 성어를 소개합니다. 아름다울 미, 만미, 아름다울과 안주 효로 구성된 미미 가효는 맛있는 요리를 뜻하며 이 미미 가효의 동의어로서는 산해진미, 가효미미, 가효미찬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조다단반, 청탕과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필수성어로서 만조사리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겨를 만, 가지조 이사, 이치리로 구성된 만조사리는 은행이나 일처리가 침착하다, 느긋하다, 태연자약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만조사리의 동의어로서는 종용부박, 와횡, 우보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쾌마가편, 풍풍화화, 대보류성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필수성으로서 부의제곤, 제곤부의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도울부, 위태할 위, 건널제, 공공할 곤으로 구성된 부의제곤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공공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부의제곤의 동의어로서는 장의소재, 부약억강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진화타급, 낙정화석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필수성어로서 기화이회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기할 기, 꽃화, 달을 이, 풀회로 구성된 기화이회는 진귀한 꽃과 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기화이회의 동의어로서는 초군절륜, 기화이초, 기화명회, 기파이회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평단무기, 루견, 불선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필수성어로서 화불단행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장화, 안이불, 혹단, 그를 행으로 구성된 화불단행은 재양은 매양 겹쳐오게 마련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설상가상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화불단행의 동의어로서는 설상가상, 다재다난, 복무상지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여호처믹, 실의운전, 쌍희림문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필수성어로서 만개산면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그물망, 열개, 석삼, 남면으로 구성된 만개산면은 사냥그물의 삼면을 열어 짐승들이 도망갈 수 있게 하다, 관대하게 대함을 뜻하며 이 만개산면의 동의어로서는 만개일면, 광갱대량 등이 있으며 반의어서는 음징부대, 소두개장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필수성으로서 무능위력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읍슬무, 재능능, 행할위, 힘력으로 구성된 무능위력은 무능해서 아무 일도 못하다, 일을 추진시킬 힘이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동의어로서는 력부종심, 력부능급, 무게가시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득심응수, 가경치숙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필수성어로서 각주구금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색일각, 배주, 구할구, 칼금으로 구성된 각주구금은 가는 배에서 칼을 떨어뜨리고 떨어진 자리에 표시하였다가 배가 정박한 뒤에 칼을 찾는다, 미련해서 사태의 변화를 무시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 융통성이 없어 사태 변화를 모르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각주 구호금의 동의어로서는 수주대토, 묵수성규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감풍사타, 경기행사 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필수성으로서 간담상조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간간, 슬개담, 서로상, 비칠조로 구성된 간담상조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진심으로 사귄다. 간과 슬개가 바로 가까이에 서로 옆에 있듯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귄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간담상조의 동의어로서는 비갈력담, 개성포공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구심투각, 이유아사 등이 있습니다. 열 번째 필수성으로서 간담초월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간간, 슬개담, 가시나무초, 넘을 월로 구성된 간담초월은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간과 슬개처럼 몸 안에 있고 서로 관계가 있더라도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서로 등을 등지고 만다. 가까운 곳에서 지내지만 서로 대립하거나 멀리함, 밀접하게 지내던 두 사람이 서로 무관심하거나 적대시한 관계로 변함을 뜻하는 말로서, 이 간담초월의 동의어로서는 간담진월, 반의어로서는 관포지교 등이 있습니다. 11번째 필수성으로서 감당의 감당지혜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달감, 산행도나무당, 사랑애로 구성된 감당애는 감당나무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정치를 잘하는 자를 사모하는 정을 나타내며, 선정을 베푼 인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로서, 감당지혜의 동의어로서는 감당지혜, 반의어로서는 한익골수 등이 있습니다. 12번째 필수성으로서 개관사정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덮을게, 늘관, 일사, 정할정으로 구성된 개관사정은 사람이란 관의 뚜껑을 덮고 난 뒤에야 안다는 것으로, 죽고 난 뒤에야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이 개관사정의 동의어로서는 개관론정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미료공안 등이 있습니다. 13번째 필수성으로서 개권유익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10개 채권, 이슬유, 이로울익으로 구성된 개권유익은 책을 읽으면 유익하다는 뜻으로, 독서를 권장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개권유익의 동의어로서는 독서유용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독서무용 등이 있습니다. 14번째 필수성으로서 계문읍도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10개 문문 읍할읍 도둑도로 구성된 계문읍도는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도둑을 청한다.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다.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계문읍도의 동의어로서는 자토고흘, 인낭입실, 계문납적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가화우인, 일인위학 등이 있습니다. 15번째 필수성으로서 거일반삼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덜거한일, 돌아올 반, 석삼으로 구성된 거일반삼은 하나를 들어 세 가지를 돌이킨다는 말로, 스승으로부터 하나를 배우면 다른 것까지도 유추해서 아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서, 이 거일반삼의 동의어로서는 융회관통, 총류방통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혼륜탄조, 부구심회, 천상첩지 등이 있습니다. 16번째 필수성으로서 거제두량, 차제두량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술의 거, 실을 째, 말두, 헤아릴량으로 구성된 거제두량은 술에 실고 말로 된다는 뜻으로, 물건이나 인재 등이 많아 귀하지 않음의 비유를
하는 것으로 동의어로서는 부가승수, 불계기수 등이 있으며 빠니어로서는 복모링각, 로약신성, 굴지가수 등이 있습니다. 17번째 필수성으로서 긁은폐요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회을, 개견, 지질폐, 요, 임금요로 구성된 긁은폐요는 개는 주인만 알고 그 위에 사람에게는 사정을 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긁은폐요의 동의어로서는 과기기주, 구패비주 등이 있으며 빠니어로서는 방과 일격, 배은, 망득 등이 있습니다. 18번째 필수성으로서 글해골의 삼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빌글, 뼈해, 뼈골로 구성된 글해골은 해골을 빈다는 뜻으로 늙은 재상이 나이가 많아 조정에 나오지 못하게 될때 임금에게 그만두기를 주청한다. 높은 벼슬아치가 사직을 청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글해골의 동의어로서는 글신, 청해골 등이 있습니다. 19번째 필수성으로 가인박맹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아름다울까 사람 인 얇을 박 목숨 명으로 구성된 가인 박명은 아름다운 여인은 분명히 기박기박하다 미인은 불행이 따르기 쉽고 요절하기 쉽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이 가인 박명의 동의어로서는 홍안 박명 미인 박명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장생불로 등이 있습니다. 20번째 필수성으로서 가증맹어호, 가증맹우호의 오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가옥할까, 정사정, 사나울맹, 어조사어, 범호로 구성된 가증맹우호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 가혹한 정치는 백성들에게서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는 고통보다도 더 무섭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가증맹우호의 동의어로서는 학증, 가정맹호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관정, 태평성대 등이 있습니다. 21번째 필수성으로 간장막야, 간장막사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줄기나 방패간, 장수장, 읍설막, 어조사야, 간살사로 구성된 간장마야는 명금도 사람의 손길이 가야 비로소 빛나듯이 사람의 성품도 원래는 악함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선하게 될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의어로서는 용천태아, 구대명금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우수마발, 도룡지기 등이 있습니다. 22번째 필수성으로서 갈태이어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다할각, 모택, 말열 이, 고기 잡을 어로 구성된 갈태이어는 연못을 말려 고기를 얻는다는 말로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먼 장래는 생각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며 이 갈태이어의 동의어로서는 살괴치란, 부류여지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종장개의 온찰, 온타 등이 있습니다. 23번째 필수성으로서 강낭재진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강강, 사내랑, 재주재, 다할진으로 구성된 강낭재진은 강낭의 재주가 다했다는 말로 학문상에 있어 한 차례 두각을 나타낸 후 퇴보하는 것을 뜻하고 있으며 이 강낭재진의 동의어로서는 금녀기궁, 강음재진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출유발체, 초로복망 등이 있습니다. 24번째 필수성으로서 호흡지간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숨내쉴 호, 숨들이쉴 흡, 어조사지, 사이간으로 구성된 호흡지간은 정광석화, 한순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의어로서는 순식간, 순식지간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광일지구 등이 있습니다. 25번째 필수성으로서 강노지말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강화강 국노 의조사지 끝말로 구성된 강노 지 말은 힘찬 활에서 튕겨나온 화살도 마지막에는 힘이 떨어져 비단조차 구멍을 뚫지 못한다. 아무리 강한 힘도 마지막에는 결국 쇠퇴하고 만다. 힘이 다 빠진 상태를 뜻하는 이 강노 지 말의 동의어로서는 사로, 병피, 파부, 리로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세부, 가당, 세이어, 파죽 등이 있습니다. 26번째 필수성으로서 괴과 천선, 천성, 괴가 등을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고칠개, 허물과 옹길천, 착할선으로 구성된 괴과 천선은 진한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괴과 천선의 동의어로서는 계약종선, 계사귀정, 계과자선, 방하도도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왕고부하 등이 있습니다. 27번째 필수성어로서 그안재미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덜거, 밥상안, 가지런할제, 눈썹미로 구성된 그안재미는 밥상을 눈썹과 가지런하도록 공손히 들어 남편 앞에 가지고 간다. 남편을 깎듯이 공경한다. 아내가 남편을 깎듯이 존경한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그안재미의 동의어로서는 심심상인, 상경여빈, 부창부수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금슬부조, 반목성수 등이 있습니다. 28번째 필수성으로서 금녀지기의 사자성어를 소개합니다. 금을 금, 당나귀 려, 의조사지, 제주기로 구성된 금녀지기는 당나귀의 뒷발지, 서투른 짓거리, 금주에 사는 당나귀의 재주, 보잘것없는 기량을 들켜 비웃음을 산다는 말, 쥐꼬리만한 재주, 보잘것없는 깨, 하찮은 재주를 뜻하고 있으며, 동의어로서는 강낭재진, 속수, 무책, 무게, 가시 등이 있으며, 반의어로서는 역대, 무궁, 신통, 광대 등이 있습니다. 이로써 총 28개의 사자성어를 공부하였습니다. 고사와 출처 예문은 유튜브 재생 목록의 가나다 목차에서 해당 청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콘텐츠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배속으로 들으시면 훨씬 빨리 시간을 단축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